네, LCT 아마추어 최강전 이제 진정한 최강자를 가리는 순간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확실히 결승전에 올라간 팀답게 친구들이 야 결승 올라갔냐 하나씩 둘씩 모이기 시작해요. 아, 결승 갔어? 어쨌든 200만 원 확보한 거거든요. 네. 송리사님. 송리사님 보고 계시죠? 200만 원 일단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 선수들은 또 친구뿐만 아니라 또 네. 개인적으로 또 방송을 하는 선수들도 많아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인기도 있는 편이죠. 그렇죠. 예. 결승 올라간 너. 아, 그때 그 무진 선수가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다. 아, 이것도 되게 멋있잖아요. 다녀올게. 다녀올게. 예. 자. 아, 과연 결승전에 어떤 팀이 올라가는지 보시는 것처럼 이 김무진 선수가 소속이 돼 있습니다. 만나보도록 하죠. 자, 반지하 오영재와 1등하고 싶어요. 1등 했어요로 바꿀 수 있는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박권혁, 이재하, 김형섭, 박진성, 손시우 그리고 김상원, 방금의 김무진, 황재영, 석주영, 장경호 선수. 네, 양팀 모두 선수들의 티어가 정말 많이 높고요. 네. 특히나 또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무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초반 정글링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또 섹시 스윙스 정말 좋고요. 또 이것을 상대하는 반지의 오영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 방송도 되게 많이 키는 팀이에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방송들에서 많이 알려진 게 이 선수들의 바로 티어. 네. 챌린저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이고 뭐 마산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쪽이 좀 더 유명한 건 있죠. 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런 만큼 양쪽 팀의 각각의 선수들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경기는 사실 뭐 티어도 티어입니다. 결국 좀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아, 뭐 앞선 3, 4위전에서는 티어가 좀 높은 이제 그 병승빈 팀이 가져갔는데 끝까지 뭐 상황은 알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 물리는 상황이 나왔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전략이 예. 바뀌면서 또 전략을 계속해서 게임에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것처럼 이번 경기도 그런 사례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원전도 볼만해요. 반지하 화이팅! 이런 경우도 있고 네.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반지하 오형제의 팬들이 모여있고 유튜브 같은데 유튜브에는 주로 이제 아마 1등하고 싶어요 팀들이 모여있고 네. 그 싸움도 볼만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니 뭘 보냐고 폰이 짱짱 걸린 애니 뭐 보세요? 아 저는 마이리틀 폰이 봅니다. 그거 외에는 안 봐서요. 네, 최근에 네. DOA를 DOA가 뭐죠? 데드 오어 라이브. 아, 네, 뱀픽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요. 이제는요, 제드와 질리언이 빠졌네요. 일단 질리언도 그렇고 제 생각에 말자까지 같이 밴이 될 것 같으니까 요플레 선수가 티어는 높은데 그 네. 높은 고상위권 티어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좀 뭐 약간 단점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결국 말자 질련 말고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전적이 그거 두 개 말고는 없어요. 예. 그거 두 개 말고 다른 건 할 때는 그거 두 개가 밴이 돼서 그렇거든요. 예. 일단은 갱플랭크를 제거하네요. 마지막에 이제 1등하고 싶어요 팀 쪽에서 갱플랭 그 말자를 밴을 안 한다면은 열어두고 뭔가 우리가 말자 같이 이동기가 없는 카드가 있는 챔피언 상대로 짠 전략이 있거나 네. 혹은 말자 같은 건 우리 쪽에서 크게 고려할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킨드레드가 제거됐습니다. 말자 열려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이제 제거권이 넘어옵니다. 지금 고민하는 게 그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킨드레드가 밴된 상태라서 공격형 정글로 나눠먹을 수가 없어요. 니달리 킨드레드를 나눠먹는 구도가 아니라 만약에 말자를 밴하면 니달리가 그대로 가고 그렇죠. 안 밴하면 말자가 그대로 가거든요. 자, 제거를 뭘 할 것인지 니달리냐? 앨리스 오. 열렸어요? 이거 그냥 해봐라. 네. 야, 네가 말자 그렇게 잘한다며. 니달리. 해봐, 니달리도 열어줄게. 니달리. 다 해봐, 다 해봐. 우리 준비된 거 있어. 자, 니달리를 일단 움켜쥐고 있는 반지하 오형제입니다. 이거 니달리 먼저 잡아도 왜냐면은 상대는 말자 안 하거든요. 네. 안 하니까 어차피 니달리 먼저 잡아도 어차피 다음 턴에 상대가 말자 가져갈 일 없고 턴은 돌아와요. 그러면 그때 골라도 되고 그게 아니면은 뭐 이전에 썼던 뭐 제라스 같은 거 해도 되는 거고요. 예. 뭐 열렸다 꼭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자, 이 벤픽에서의 두 팀의 신경전도 재밌네요. 일단 아프리카는 반지하 응원이래요. 그 제가 알기로는 저 트할 선수와 리엔즈 선수가 아마 아프리카 쪽에서 개인 방송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예, 박권혁 선수와 손시우 선수.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예. 주정칸 해설위원께서 팀 핵심은 리엔즈 트할 아닐까? 역시. 네 이름이 뭐니? 예. 갑자기 그.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일단은 크라가스가
나오고 네, 네. 트런들은 네. 제 생각에는 지금 탑과 서포 쪽에 그러니까 지금 그 최근에 이제 또 다시 뜨기 시작하는 카드가 트런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식 일부 리그에서도 지역별로 다 뜨고 있고요. 네. 아마추어 쪽에서 승률이 되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트런들이 중간에 너프 받으면서 잠깐 시들시들했는데 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탑과 서포 정글 쪽에 탱커 메타 고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그 흐름상에서 트런들이 여전히 탄력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으니까 다시 뜬 상태고 또 동시에 상대 쪽에 트알 선수가 트런들을 좋아하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쓰기도 쓰고 또 상대가 못 쓰게 하는 면도 있고요. 예. 역시나 또 말자 니달리를 다 가져갔고 턴 넘어오니까 바로 예. 가져가네요. 그리고 루시안까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로 하려고 말자 살렸지? BJ 우습님 경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자 반응이 말자 진짜 잘하는데? 말자만으로 이제 상위 티어에 올라갔어요. 네. 자, 아프리카 유튜브 싸움이에요. 근데 근데 분명히 말자라는 챔피언 자체가 단점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왜 이런 특정한 그런 챔피언만 하는 그런 고수들이 결국 프로 데뷔가 안 되거나 혹은 이제 이런 아마추어 대회에서도 크게 두각이 안 나오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계속 그래요. 그 원인은 결국 그 특정한 챔피언만 한다는 게 발목을 잡아서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번 경기 말자 이왕 가져갔으니까 예. 어떻게 첫 단추를 깨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송리사 해설위원께서도 섹시 스윙스 코르키픽 하려나? 아, 이렇게 예.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바로 나오는 느낌이죠. 속기사와 별리사가 합쳐진 것 같은데. 그리고 역시나 또 최근에 뜨고 있는 11루 팀파이트에 네. 정말 좋죠. 특히나 이런 트런들 그라가스 합쳐졌을 때 상대 말자 같은 챔피언이 반응하기도 전에 이니시에이팅을 걸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고요. 예. 자, 코르키 확정! 11루도 네. 거기다 지금 사실 이즈리얼 같은 게 나온 시점에서 11루는 굉장히 하기 편해요. 네. 자. 응원전 함께 하니까 확실히 재밌어요. 잠깐 퀸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퀸 말고 그냥 트알 선수 본인이 잘하는 탱커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야쿠르트가 들어오셨는데 요플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야쿠르트님, 요플레 선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야쿠르트 아줌마에도 요플레를 같이 팔긴 하죠. 같은 브랜드잖아요. 예. 아, 그런가요? 아마 야쿠르트에서 나온 게 요플레일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럼 외국엔 요플레를 안 파나요? 모르겠는데 저는 요플레 하면 그 뚜껑을 핥아 먹느냐 안 핥아 먹느냐. 아, 근데 브랜드면 외국엔 요플레가 안 파는 거잖아요. 그런가?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자, 아시는 해설위원들이 있으시면은 아직의 그 좋아 감사합니다. 요거트죠? 아, 요거트구나. 아, 그래요? 아유, 제가 또 모르는 주제 넘게 제가 또 예, 맞네요. 요거트와 요거트. 네. 사실은 그게 그건 걸 알고 있는데. 네. 자, 일단은 역시나 또 트랄 네. 선수 탱커 올라. 제가 지금 네. 정글에 니달리고 원딜에 이즈, 미드에 말자기 때문에 탑 라이너가 뭐 퀸이라든가 뭐 피오라 같은 공격형을 픽 뽑을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군을 지켜주는 픽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서포트에도 지키는 거, 탑에도 지키는 거 다 가져왔고요. 네. 지금 결국 탑 솔로와 서포터의 위치가 아직은 애매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뽑기 상대로 트런들이 좋아서 트런들이 탑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서포트를 해도 되고요. 예. 자, 일단 랭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300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그 루나 선수 바드가 좀 괜찮아 보일 것 같긴 한데 물론 그것도 선수 취향이니까요. 예. 지금 랭가 그냥 띄워놓고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트러들도 여전히 좋아요. 뭐 네. 서포트로 간다고 해서 궁극기 효율이 낮아지는 건 아니라서. 네. 거기다가 또 이동기가 없는 말자 같은 챔피언들이 의외로 벽에 약하죠. 자, 랭가를 확정지었습니다. 그 순간에 주정칸 해설위원께서는 랭가 순환 예각. 그렇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 뽀삐가 일단 랭가 견제 자체가 제법 되는 편이고 랭가가 뭐 물론 탱킹이 완성되었을 때는 정말 튼튼하지만 그게 아닐 때는 니달리 같은 챔피언들의 갱에 좀 많이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걸 감수하고서도 랭가를 뽑은 이유는 술록 선수가 일단 랭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금까지 보여준 적도 있고요. 거기다가 상대가 말자 같은 카드니까 랭가로 한번 물어뜯었을 때 분명히 말자 하나만 끊으면 상대 조합은 와르르 무너져요. 이걸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부담감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거 예상을 하고 어차피 우리 팀 트런들 기둥이 있고 랭가 11루 이거 2년 전에 11루 랭가 둘 다 잘 나갈 때 프로게이머들까지 밥 먹듯이 쓰던 조합이었거든요. 랭가 궁 쓰고 11루 궁 키고 한 번에 확 물어뜯는 거 거기다 그라가스까지 있으니까 우리 이거 랭가 골라서 말자만 죽이자 그것만 죽이면 쟤는 아무것도 없다 이 생각으로 과감한 수를 두네요. 이게 그러니까 극단적인 지금 평가를 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뱀픽에서도 좀 많이 좀 불리한 부분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지적도 해주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계시고요. 이게 지금 극단적이긴 한데 네. 어느 한쪽이 뱀픽만 놓고 완전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둘 다 창이 있어요. 근데 그 창 끝에 누가 찔리냐가 문제죠. 자, 요플레 선수 질리언과 말자하. 네. 말씀드렸다시피 챔피언 폭이 굉장히 좁은 선수입니다. 예. 자, 어쨌든 그래도 말자를 가져갔으니까 어떻게 경기를 펼치는지 또 많은 응원단을 가지고 다니는 요플레 선수의 모습이에요. 아, 이 전문가들 많아요. 니달리가 터뜨리고 다닌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님 말고. 그렇죠. 아니면 아님 말고. 아님 말고. 난 한 표 걸어. 아님 말고. 4강인가 8강에서 갱플로 뽑기라 인전에서 이런 얘기도 쭉 나와 있었고요. 네.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 픽들 중에서 랭가를 뽑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예. 말자만 죽이면 되니까. 섹시 스윙스 황재용 선수의 대전 기록입니다. 이 선수는 이전에도 코르키를 몇 번 보여줬었죠. 네. 코르키 미드가 여전히 잘 나가. 그러니까 전 전경기에서는 안 나왔는데 코르키 미드는 진짜 지금도 프로게이머도 좋아하고 솔랭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그냥. 네. 자, 르블랑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섹시 스윙스 선수의 룬 상황. 미드를 위한. 네, 역시나 뭐 천둥군주는 코르키의 필수죠. 네. 확실히 이 결승이 되다 보니까 채팅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전망을 주고받고 계신. 자, 이번에는 제아짱 이재하 선수. 주로 이제 그라가스가 보이고 있고요. 요즘 또 정글러와 서포터는 챔피언이 획일화된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들 비슷비슷한 것만 하고 또 연습도 되게 폭넓게 하고요. 네. 그러니까 막 확 떠오르는 카드가 사실 없어요. 두 라인 모두. 제가 이따 그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하면 서로 이제 응원하는 팀 화이팅 이거 있잖아요. 몽산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예 뭐 CJ 화이팅, 예, 반짝 화이팅 아니면 뭐 1등 하고 싶어요 화이팅 뭐 이런 거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이따 사인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로 화이팅. 모르잖아요 또 그 제방 같은 거 보시면서 아 누구한테 응원을 했구나. 300만 원인데요. 맞죠, 300만 원. 오케이 오케이랍니다. 네, 오케이. 네, 그러면은 네. 반지하는 좀 어감이 이상하지 않나요? 왜요? 반지하 화이팅. 반지하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진 않아.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들고 일하십시오. 아니,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폰이 짝짝을 화이팅이냐고. 그 반지하 사시는 분들 빽 이러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전망을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뭐 양 팀의 조합을 놓고 보면 결국 랭가가 잘 커서 자르느냐 그게 아니라 이런 말자라든가 이런 픽들로 받아치고 니달리의 초반 흐름이 좋아서 그 흐름을 유지하느냐 그 차이일 것 같아요. 네. 네. 300에서 세금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데 세금은 떼야겠죠? 네, 당연히 내야죠. 네. 예. 자, 무진 힘내라 등등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자, 보시죠. 16강부터 해서 단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은 두 팀입니다. 이제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 4강전에서도 2대0, 2대0으로 승리를 왔던 팀이기 때문에 자 과연 패배, 드디어 이제 흠집이 생기는 팀이 어떤 팀이 될 것이며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다전제에서 1세트를 가져간 팀이 이긴다라는 그 룰은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전제에서의 1세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언제나 중요하고요. 아마추어들 연계선 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프로게이머쯤 돼야 패패 승승승이 나오지 뭐 5전제가 전제로 했을 때는요. 네. 그렇게 수합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힘을 한번 써봤던 이제 앞선 그 비행기 타는 수달이었는데 역시나 마지막까지 극복은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상금 100만 원을 병승빈에게 내주고 이제 4위에 갔었던 비행기 타는 수달인데 자 이제 반자 오영재 1등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16강에서 ESTOC 그리고 8강에서 대회는 처음이에요. 이런 팀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술형 대회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1등하고 싶어요. 이런 팀들을 좀 맞상대했네요. 반자 오영재가. 지금 해설들 이거 채팅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상처 주지 마세요. 저희 상처 주지 마십시오. 그러다 이렇게 이래 보여도 약합니다. 네. 약한가요? 예, 16년 동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강에서 병센비를 잡았고요. 그리고 1등 50분에 16강에서 건지나 너만 잘하면 돼. 그리고 8강에서 분바스틱이에요. 4강에서 비행기 타는 수달 잡고 두 팀 모두 다 단 1패도 없는 상태에서 서로 이제 상금 300만 원 그리고 이제 2등은 200만 원을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미를 장식할 결승전에서 뛰게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이길 것인지. 자, 제가 이제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결승전 경기 되겠습니다. LCT 아마추어 최강전 마지막 결승전 경기 하나, 둘, 셋. 경기 시작합니다. 네, 자,
헤어스타일 마음에 드네. 예, 제가 손수했습니다. KCM 미용실입니다. 집에서 코디가 없기 때문에. 네. 자, 반지하 화이팅! 김철이 화이팅! 서로서로 외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탈모가 있습니다. 네. 오, 아, 물어보셔서요. 예, 예. 예. 자, 그런데 자, 이거 맞 맞죠? 어, 예, 그런데 술력의 우유. 근데 지금 뒤쪽에서 지금 이게 문제 아래쪽에서 와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 갈렸어요. 오더 갈렸어요. 30초 남았습니다. 어, 이건 약간 아쉬운데요? 예. 뒤에 아군들이 줄줄줄 쫓아 올라오고 있는. 자, 창 맞았어. 술력의 우유는 아, 못 걸었어. 와. 지금 또 뒤에서 쫓아왔습니다만 자, 여기서 얼른 어떤 결과 나오죠? 처음부터. 이게 네. 어차피 전멸 쓰고 할 거였으면 사실 체력 관리가 안 된 처음 시점부터 예. 그냥 창을 피하는데 전멸을 쓰는 게 어땠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방금은 아니 쓸 거였으면은 그쵸? 확실히 사는 각이었어요. 왜 사는 각이었냐면은 예. 본인이 먼저 물렸는데 이 부분도 반지하 쪽에서 오더가 꼬이는 바람에 브라움의 스턴이 가는 쪽을 묻는 게 아니라 뒤쪽에 코르키 쪽 시선이 돌아갔어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니달리가 뒤늦게 좀 와서 딜을 계속 넣어줬는데 창을 한번 맞았고 그 이후에 후속사 창은 충분히 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 이게 무빙으로 될 것 같으니까 잠깐 기회를 뽐내려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방심이 됐네요. 자, 그래서 벌써 선취점을 가져가고 있는 반지하 5형제. 이거 기분 좋죠? 네, 좋은데 뭐 당연히 좋죠. 약간 다행인 걸 찾으려면은 네. 서폿이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미드라던가 이렇게 아까 같이 있던 니달리가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브라움이 먹었습니다. 자, 뭐 언제나 그렇지만 서포터는 킬값을 못하는 라인이니까요. 아, 무진이 부들부들하겠다 등등. 자, 그리고 이거 정글도 이거 카운터가 성공을 하면은 대박이에요. 이거 조금 위험하지 않나요? 굉장히 위험한데요? 자, 이거 창 맞추면은 체력이 좀 빠져있는 무진 부들부들하고 있는데 무진이 부들부들하고 있는데 자, 강타 타이밍이 노리고 있건데 니달리가 먹었어요. 자. 레드까지 해서 이건 킬각을 보는 아. 거죠. 자, 한 대 때리고 무지, 또 때리고 창 맞추고 들어가서 배치기 빗나가고 자 섹시 팀 그러나 아. 받아 먹네요. 예, 여기 잡혔어요. 니달리. 니달리가 킬을 만드느라 약간 무리한 것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신승 선수에게 버프가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미드 자체는 사실 말자가 뭐 코르키 상대로 맞디라는 것도 아니고 라인만 계속 주면 예. 되고요. 결국 버프 몹을 먹으면서 경험치를 가져갔고 서로 레드 버프가 없다면 결국 레드 버프가 남아있는 쪽이 더 좋아요. 예. 가서 먹으면 되니까요. 자, 니달리는 그래서 1-1-1이 됐습니다. 자, 초반부터 경기 초반부터 아주 화끈하게 경기를 펼쳐주고 있는 두 팀! 지원들! 와, 내진탕. 자, 터졌습니다. 자, 역으로! 저말을 걸고 다 골고루 빠져있는 레드. 미니하셨어요. 네, 일단 별로 안 죽었네요. 네. 네. 트런드를 잡으려고 앞점을 썼는데 방금 미니언 네.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히 긴장을 하고 긴장이 돼요. 그리고 그 최근에 롤에 생긴 네. 좋은 기능이 네. 미니언만 타격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이제 네. 패치 노트를 항상 봐야 되는 거죠. 네. 뭐가 바뀌었는지. 방금은 또 들어오는 거 배치기로 잘 받아쳤고 자 이거 위험하지 않나요? 예, 예, 자 뒤로 예, 깔리고요. 예, 예, 예. 트런들이 깨물고 술로 걸리고 레드 붙고 자 지켜주고 코르키까지 한 명 상태에서 자 인건패스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제 터졌는데 문제는 죽었고. 추가 싸움 자 보죠. 이즈가 살았습니다. 아직까지 교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뇌진탕이 있는 쪽이 더 좋죠. 와 이거 크게 터지네요. 더블킬 이즈리얼 크게 터지네요. 트리플킬 이즈리얼 그러니까 이런 초반 국지전에서 브라움의 뇌진탕 펀치는 효율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점이 됐고요. 네, 3전 2선 승이에요. 아, 자, 계속 6대 2. 8300대 6400. 초반 분위기가 반지하 오영재. 분위기가 제 생각에는 말자가 컸으면은 예. 여전히 끊어먹기의 위험성이 남아있거든요. 예. 근데 이즈가 컸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3킬이 나온 것도 좋고 먹은 게 누구냐인 부분에서도 더 좋아요. 랭가, 벽궁, 랭가. 일단 벽궁은 빗나갔는데 이거 탈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야 초반부터 술록의 우유도 물어뜯깁니까? 술록의 우유! 우유! 그라가스 위치도 멀고 시간을 최대한 끌어봤습니다만은 7대2까지! 자, 알각도가 없죠. 지금 진짜 아까 전에 그 일단 바텀에서 테디 선수가 미니언을 잘못 치는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이후에는 교전에서 딜 유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자, 전반적으로 초반부터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반지하 오형제. 자, 전 프로게이머까지 섞여 있는 1등하고 싶어요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시비르가 요즘 각광받는 이유가 뭐냐면 당장 라인전에서의 딜교도 강하지만 라인 클리어가 되게 좋아요. 예. 근데 그러한 면들이 챔피언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견제를 하는 그런 단일 데미지를 좀 많이 주는 스킬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루시안이나 진 같은 챔피언들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즈렐 입장에서 조금 더 상대하기 편한 챔피언이라는 얘기고. 예. 이렇게 3킬까지 터져 나오면서 본인께 쌍부 넘어오고 아이템 빨리 나오면은 견제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 라이너와의 라인 구도는 무너집니다. 자, 3전 2선승입니다. 3전 2선승제 1세트의 첫 번째 세트인데 경기시간 6분 만에 지금 현재 경기 흐름이 아주 수월하게 흘러가고 있는 반지하 오형제예요. 제 생각에 이거 이즈가 이렇게 됐으면은 사실 여기서 막 한꺼번에 더 터뜨리려고 막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미드 말자고 뽑히고 이즈리얼을 키우기 위한 조연이 자, 되는 걸로 그래. 충분해요. 더 네. 한번. 어차피 상대는 이즈 물면 답 없는 거 아니까 네. 분명히 미드 아니면 탑에서 풀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우리는 조연이다. 우리 주연 이즈리얼이다. 이즈리얼이 클 시간, 그러니까 완벽하게 성장할 시간이 단축됐고 그러면 그 시간만 벌면 돼요. 네. 혹은 싸움이 하고 싶다면은 차라리 바텀을 노려서 이즈리얼을 낀 채로 싸움하는 게 낫고요. 예. 자, 6분 만에 2,500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저 차이가 무서운 건 네. 많은 비중 이즈리얼에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301. 연우와 52. 광희의 검이 7분도 되기 직전에 다 구비가 돼 있고요. 예.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진. 그렇죠. 이달리 같은 경우에도 뭐 킬을 제법 뭐 죽기도 했습니다. 먹은 것도 많고요. 그래서 네. 상대 정글러의 정글 속도 차이도 나고 결국적으로 이게 이달리 대 그라가스의 시야 포의 차이가 있죠. 네. 자, 이거 체력 관리 중요하죠. 체력 관리 중요하죠. 자, 이거 좀 명하지 않나요? 자, 이즈리얼이 또 한 번 아, 예, 살았어요. 네, 살아서 빠져나갑니다. 미연이 길도 막아졌고. 아, 근데 계속해서 어려워요. 어렵죠. 여기서 체력 관리가 안 되니까. 예. 자, 비어비어 피했대. 나갔어, 나갔어. 예. 자, 나갔습니다. 자, 자, 아, 와, 오. 이번에도 일단 예. 피했네요. 예, 잘 피했는데 더할 필요 있나? 더할 필요 있나?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고 여기서 고프로. 자, 이거 어떻게 되나 좀 보죠. 와, 근데 이즈가 힘이 너무 세요. 예, 왔다갔다하면서 네. 누구야, 누구, 누구 막 이러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 예, 저격수, 저격수. 예, 눈에 띄는 대로 다 쏘고 있어요. 아, 이거 보세요. 체력이 다 빠졌습니다. 방금 막 그라가스가 정말 나름대로 그러니까 평균적인 성장만 돼서 6레벨이라다 이랬으면 바로 그림 만드는 건데 예. 지금은 그것도 아니라서 3대1이라는 기적이 브라움도 그냥 조연이에요. 그냥 뒤에서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있고 예. 자, 이거라도 잡아보죠. 자, 한번 회복. 오히려 내진 딱 터지면 아직 브라움 안 죽었고 거꾸로! 내진탕 터지면 위험하죠. 자, 자, 저 트런들 트런들. 이것도 앞비전 돌아오네. 앞비전 돌아오네. 트런들 전멸로 킬. 앞비전 가냐? 트리플. 아, 이게 뭡니까? 완전 트리플 킬 터졌네요. 이즈리얼 동무대네요. 601. 어떻게든 어거지로 잡아보려고 했던 게 독이 됐습니다. 터진 거 맞나요? 완전 터졌죠. 탑 쪽에서도 이거. 아, 여기서도 아. 이게... 자, 창은 피했어. 창은 피했는데 이게 니달리 딜이. 자, 뭔가 한 스택만 더, 한 스택만 더. 네, 살았네요, 살았네요. 스택도 샀고 네 그렇죠. 예. 아 이거 실수했어. 자 그러면 선수 궁이 일단 없어서 트하를 더 쫓는 게 네 방금은 야성 5스택이라서 다이브 처음 실패했을 때 그냥 나갔어야 됐어요. 그걸 아니까 술록 선수가 야성 5스택 채우면서 피를 채우고 낚시를 해봤고요. 아직 10분도 안 되는데요 14킬이 털었어요. 이게 바텀 쪽이 결국 잘 흐르니까 위쪽이 살짝 또 원래 반지하 형제 이 팀이 앞에 이긴 경기들도 본인들이 티어가 더 높으니까 여유를 많이 부렸잖아요. 네. 그 버릇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앞 라인 바텀 라인에 트리플 킬 나오고 우리가 이 정도는 좀 해봐도 되겠지? 이런 생각인 거죠. 네. 자, 처음부터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1등하고 싶어요. 지난번 그 4강자들이 진짜 완벽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거 이즈리얼이 정말 잘 커서 니달리가 방금 같은 플레이를 한 두 번은 더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저조차도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 뭐 말자로 열어줘서 된 게 아니라 이거 이게 말자 뭐 연 거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관해요. 예. 말자 어차피 그냥 조연이고 예. 자 여기서 교전 한번 일어납니다. 또 왔어요 말자. 큰 왔고. 교전이 큰 교전. 뒤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 폭발. 와 그럼 코르키 발코라이저. 이거 니달리까지. 코르키가 니달리까지 잡네요. 자, 그럼 뒤에 이제 말자 쫓고 있는데요. 말자도 도망가야죠. 아무리 1대1 등해도 3대1은 안 돼요. 네. 네, 한 번 더 던져도 된다, 두 번까지 허가가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도 예.
혼자 죽을 때 얘기지 사실 다 같이 죽으면 안 되죠. 자, 한번 활로를 끌어내고 있는 그래서 적성을 뺏어먹겠습니다. 자, 이 시점을 통해 실마리를 찾을지요. 1등 하고 싶어요. 너무 많이 던지는 건 좋지 않아요. 자, 미드 다이브 랭가 궁 쓰고요. 말자 뛰어, 말자가 무한랭가 탈진 벽공으로 일단 시간 한번 봅니다. 술록 선수 위치가 꼬였죠. 일단 전멸로 네. 탈출. 자, 술록의 우유는 니달리가 아까 죽은 니달리가 살아 돌아왔어요. 동상 맞았고 창 맞추고 점프하면서 킬각을 못 보내요.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그라가스도 탈출. 이대로만 가면 돼. 이대로 탈출만 하면 돼요.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방금 제 생각에는 니달리가 옆쪽에 좀 더 체력이 없는 챔피언들에게 급습을 넣는 게 좋지 않았을까? 예. 살짝 아쉽네요. 아쉬움을 지금 옆구리 쪽에 달래고 있는데 자, 아직 킬은 기록하지 못했어요. 자, 힘을 한번 쓰고 있는 일당하고 싶어요. 자,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응원단도 와 있는데 자, 더 밀차부터 가져갈 수 있을 상황입니다. 뭐 이게 아무리 어떻게 돼도 예. 결국 이즈가 너무 잘 컸으니까 예. 많이 힘든 게 여전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즈가 라인을 끝내고 이제 슬슬 위쪽으로 이제 공부 끝내고 상경하러 올 텐데 예. 그럼 이제 본무대가 펼쳐지는 거죠. 이즈 입장에서는 연우 네. 마나 사파이어를 하나 더 갔는데 저거 뭘 가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이 선수까지 기분 내면 안 되거든요. 뭔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상황이 결승인데요. 실수는 아니고 뭔가 구도가 있겠죠. 생각이 실수인 것 같은데요. 네. 포장을 하려도 너무 냉정하시게 실수 같은데요. 아 근데 이게 다른 걸 샀으면 모르겠네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저 곡괭이를 사는 게 결정적이었어요. 네. 긴장해서 저도 포장은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치죠. 아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평상시 이런 실수가 안 나올 텐데요. 근데 지금은 저런 거에 막 400골드 정도 써도 될 네. 정도 여유가 있어요. 지금 너무 잘 커서 그러니까 예. 이제 위쪽에서 만약에 리얼리 같은 멤버들이 실수하면서 한 번 더 터지거나 혹은 본인이 잡히는 거 아니면 돼요. 본인이 잡히는 거만 아니면 지금 최대의 위험 요소는 랭가 같은 게 궁을 쓰고 왔을 때 말제라 같은 챔피언들이 물리면서 끊기는 거거든요. 예. 그런 최악의 상황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이즈리얼의 움직임을 막 이즈가 이제 거의 뭐 순회 공연하듯이 탑 가서 타워 부수고 미드 가서 부수고 정글 가서 한번 싸움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자, 전멸을 피하고 술통으로 밀어내 탈출해내요. 여기는 살기 위한 몸부림. 그러니까 큰 실수만 터지지 않으면 현재 이 상태로 스노우볼링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미드가 급성장하는 게 아니라 원딜이 급성장한 게임들 특징인데 예. 미드가 급성장한 게임은 정글 싸움이라든가 이런 복지능이 계속 터지면서 게임이 전체적으로 붙여져요. 근데 원딜이 큰 게임은요 용 싸움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원딜이 여기저기 순방을 합니다. 네. 바텀 한번 터뜨렸으니까 이제 나 미드 간다. 미드가 터뜨리고 탑 간다. 탑 간다. 탑으로. 이렇게 다 터뜨리고 다니는 게 원딜이 큰 게임의 일반적인 구조고 자 그걸 아니까 자, 탑으로 왔어요. 그래서 한번 일단 브라움이 탱킹을 잘하지 않고 그렇게 쏟아붙고 버리고 가요. 버리고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버리고 가야 돼요. 예. 가야 돼요. 이즈리얼 버리고 왔고 이즈리얼은 예. 몸값이 커. 버리고 가야죠. 버리고 가야죠. 오. 네. 근데 이거 호응이 없어서 네 이것도 도망갈 수 있어요. 네. 이즈는 그거 생각해. 탑스타예요. 지금 죽으면은 되었습니다. 적팀한테 막 400골씩 300골씩 들어가니까 네. 더. 자, 어쨌든 타워를 가져갔어요. 네. 미드 쪽에 네. 그래도 흐름이 좋죠. 예. 그렇고 자 이거 아군 오는 거 아니까 먼저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기도 네. 돌아오고 있고요. 이자리가 역진을 해보고 뽑기까지 합류합니다. 잡류! 자 구도 자체는 썩 나쁘진 않아요. 요플레 입장에서 예. 창 막아냈고 추가 싸움 일단 뒤쪽에 순간이동 랭가가 들어왔습니다. 네. 자, 일단 물려서 오고 있는데 마나가 없어요. 마나가 없어요. 마나가 뽑기가 홈런 치면서 날려줬는데 랭가가 그냥 요플레 여전히 살아있고 비벼서 숟가락 살인마가 나왔어. 숟가락 살인마 자 아직까지 안 죽었어. 어떻게든 죽었어요. 그러면 순록은 오히려 잡고 순록은 잡았죠. 이즈리얼 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오지 않은 상태. 자 이제 서서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살짝 늦었고요. 예. 11-8 세력이 좀 골고루 빠지는 상황. 랭가가 탱랭가 갈 때 특징이 예예 예. 물수만 있으면요 예. 어떻게든 죽여요. 바로 녹진 않는데 무슨 수를 써서든 녹이긴 녹입니다. 그게 탱랭가의 특징. 네. 자, 길이 공하네요. 전반적으로 적진 깊숙이 들어와서 활기를 치고 다니고 있는 관자 오영재. 타워가 1차 타워는 싹 깎였습니다. 타워상 3-0.
순식간에 차이가 크게 벌어졌죠. 예. 아까 예.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더 힘들어진 상황. 그렇죠. 방금도 말자가 끊기면서 화끈하게 한타하면서 여러 명 잡는 게 아니라 예. 한타가 길어지면서 말자만 잡은 거예요. 타워는 타워대로 내준 게 있고요. 예. 실속이 없다. 뭐 분명히 해야 될 플레이를 한 건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속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최선이었고요. 이즈리얼을 낀 싸움 자체는 성립이 안 되니까. 근데 대신에 예. 또 이런 시비르 랭가 같은 이니시에이팅으로 끊어먹는 조합의 맛을 살리려면 결국 이럴 때 끊어먹을 수 최선의 끊어먹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뭐 한 명 끊고 타워를 줬다 이런 건 결과적인 얘기잖아요. 네. 시도 자체는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즈리얼 노데스 옆에 동전 쌓이는 거 보세요. 자, 이 상황을 1등 하고 싶어요.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 김상원, 김무진, 황재영, 국주영, 장경호 결승까지 왔는데요. 전령까지도 그냥 관리가 잘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뭐랄까 1등 하고 싶어요 팀 입장에서 결국 필요한 거는 골드로 벌어져 있는 접근. 예. 이거 내꾸는 건데 자 이런 데서 이거 끊으면 대박이야. 끊으면 대박이에요. 기어, 네. 기어의 이즈를 잡아냅니다. 좋네요, 좋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연장선으로 예. 용 챙기고요. 예. 타워 하나만 깨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1차 타워가 퍼펙트로 안 깨지는 경기들은 타워 하나조차도 뭐 못 건드리고. 깨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공략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 뭐 반피라던가 혹은 막 정말 깨기 직전까지 가서 공략조차도 못한 경우가 많은데 예. 하나만 뚫어놓으면은 지금 글골을 벌여주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인 타워 개수 3개 차이를 메꿀 수 있는 발목입니다. 예. 타워라는 건 결국 적금이에요. 예. 시야를 주는 것도 많지만 타워 하나하나마다 900골대 적금이 있는 거라서 그걸 상대팀이 이미 다 깬 거고 우리가 깨기만 하면은 우린 따라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1등 하고 싶어요. 이즈리얼 잡은 상태에서 용 잡고 다시 수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반지하팀 입장에서는 이게 타워 깨지면 분명히 적금 나오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상대가 타워 못 깨게 해야 된다고 목맬 필요는 없고요. 예. 상대가 타워 깬다 혹은 한 명 끊는다 여기다가 두세 명씩 과투자는 타이밍이 나올 때 다른 쪽을 뻥 뚫어버리면 돼요. 예. 그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남의 냉장고 다 털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조합이 예. 이즈리얼이 잘 컸고 말자 라인 잘 밀고 공허충 패시브 때문에 타워 잘 미는 챔피언 쪽에 미드라이너 기준은 속하고요. 예. 니달리의 버프까지 있어서 타워는 굉장히 잘 미는 조합 뒤에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케이틀린 같은 챔피언들처럼 대시하면서 잘 깨는 건 아닌데 그냥 깨는 기회가 나왔을 때는 잘 깨요. 자, 전반적으로 중앙선을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1등하고 싶어요. 방금도 밥하면서 이제 끊으면서 현상금을 타내고 이즈 성장을 한번 끊는 건 대박인데 후속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후속타까지가 이제 타워 하나까지는 좀 미려야 된다. 그렇죠. 방금은 그냥 말 그대로 현상금 400에다가 골드 300 끝. 예. 거기로 끝났죠. 그렇습니다. 자, 타워 상황 3대 0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자, 다전제입니다. 뭐든 하려면은 예. 1등하고 싶어요는 타워를 깨야 돼요. 그게 뭐 사실 이기는 방법이잖아요. 네. 아무리 킬 많이 잡는다고 그렇게 하죠. 외로의 타워 깨는 네, 게임이니까. 그죠, 그죠, 그죠. 그걸 아니까 네. 상대가 타워 깨는 틈을 안 주려고 잘 큰 이즈를 앞세워서 이걸 타워 폭풍하는 구도로 만드는데 네. 또 이런 구도 되면은 이즈리얼 니달리의 특성상 싸움 없이도 싸움을 이겨요. 싸움 없이 싸움을 이겨. 그렇죠. 빵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폭킹만 제대로 해놓으면은. 네. 어차피 상대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안 남는 거예요. 일단 막 들 쓰셔놓기만 해도 지금은 또 이즈리얼의 소환사 주문도 분명히 뭐 전멸이었긴 합니다만 회복이랑 비전 이동이 여전히 남아있고 네. 거기다가 요플레 선수의 말자도 소환사 주문이 다 돌아와서 예. 랭가가 들어온다고 막 엄청난 부담감이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야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아프리카는 지금 반자 오영재를 응원하고 있고 유튜브는 1등 하고 싶어요를 응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에이. 그래 차이 많이 나네. 이즈를 두 번은 더 잡아야 될 듯. 이렇게 이제 뭔가 씁쓸해하고 계세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아 다음 파 제가 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다음 파셨군요. 제가 유튜브 착각해 죄송합니다. 아유 예 죄송합니다. 네 다음 파트 지켜보고 계신 네. 1등하고 싶어 팬 여러분들 힘을 실어 주십시오. 다음 파 예 프로듀스 저거 뭐라고 읽는지 아세요? 프로듀스? 프로듀스? 예 옆에 자 101요? 아재야! 저게 무슨 프로듀스 101이야! 젊은 사람이! 저게 뭔... 101이라고 해야 된대요, 101! 아, 나 진짜 나보다 20몇 살 어린 사람이 아, 죄송합니다, 네 101! 프로듀스 101! 롤! 프로듀스 롤! 죄송합니다
저게 뭔가요? DOA만 하지 말고 매니만 보지 말고. 아, 잠깐, 저 DOA 안 합니다. 저는 그 더 디비전 요즘 좋아해요. 대세예요. 요즘 요즘 워너 드라마인가요? 아니요. 걸그룹 같은 거예요. 아. 자, 어쨌든 그 상황에 비가 비죠. 자, 일단 에이! 와 깔끔하게 넘어갔습니다. 이거 한타 못해요. 한타 못해요. 싹. 와. 자, 이것도 공상. 호피 벽공. 아. 무너지네요. 네, 무너지네요. 네, 경기 결정적인 장면이 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탑에 2차 깨졌고요. 쭉쭉쭉쭉쭉. 이거 상황입니다. 막을 힘이 없어요. 네. 네. 무조건 추가적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상대가, 네. 체력 관리라도 안 돼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네. 아니라서 할 수 있는 건 우리 다 해봐야 돼요. 네. 또 벽공각이 또 나오면 아 네. 이거 랭가도 위험하지 않나요? 내신다 억제기 그냥 억제기 깨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네. 억제기를 깨는데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견제를 받지 않고 깨고 쫙 빠집니다. 아, 이게 결국 지속력도 좋은 게 니달리가 있으니까 체력이 예. 진짜 막 코드 한 뭐 세네 개 손실된 건 다 힐이 가능해요. 예예. 예. 거기다 방금 교전에서 이지를은 더 성장했고요. 예. 어쨌든 뭐 1경기는 자 상대가 귀환해서 템 사오기 전에 한번 해보자. 물론 템을 나오기 전에 한번 해보자는 건데 거꾸로 코네를 좀 더 보는 구도가 아닌가 싶을 때 일단 1킬. 자, 수가타 보죠.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것 뒤쳐서 다가오고 있고 근데 예. 중국 있으면서 또 킬 나왔고 이달리 안 죽었고요. 아직 안 끝났고요. 그리고 밀어붙이게 자 근데 네. 튕기는 부분이라는 건 점화의 트알 선수가 죽었어요. 트알이 죽었고 예, 코르키가 이즈를 그러면 한번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았어요. 잡았어. 이즈를 잡자. 자 아래쪽에 니달리 그리고 예. 말자 물렸고요. 랭가한테 물려서 숟가락 살인마에게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번 쯤 쭉 가면서 이번에 타워의 구멍은 뚫을 수 있어요. 억제기 내주고 분명히 손해인데 그래도 그냥 그래도 같은. 필요한 뭔가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좀 해주고 뭐 지더라도 진짜 지더라도 한번 이게 중요해요. 미드 1차가 정말 중요한 거는 네. 타워를 하나도 못 뚫으면 안 뚫려요. 근데 미드 1차든 뭐 바텀이든 탑이든 어느 한 군데만 뚫어놓으면 다른 쪽도 뚫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말은 그동안 못 깨고 상대 팀만 가져갔었던 타워 2차가 메꿔질 여지가 생겼다는 얘기고 예. 여전히 격차는 큽니다. 6000골도 예. 여전히 벌어져 있고 탑쪽 억제기가 비어있는 게 분명히 향후의 용관리라던가 혹은 사이드 푸시 관리에 치명적일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건 그냥 지는 거에서 여지가 생겼습니다. 네. 그게 말이죠. 다음 세트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 문제였나? 손가락 문제였는지 아니면 전략의 문제였는지. 그리고 제 생각엔 용도요. 용 분명히 탑 억제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생긴 건 맞는데 상대가 그렇다고 용 위주로 플레이하는 팀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용을 챙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을 때도 이 팀은 게임을 본인들이 활용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선수들이라서 신경을 꺼놨습니다. 왜? 게임이 유리하고 나는 내가 흥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용 같은 거 필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안 쌓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용이 사실 뭐 탑 억제기 깨지긴 했는데 용이 부담되진 않고요. 여기서 방어전만 하면은 탑쪽 웨이브 일방적으로 먹으면서 성장할 여지가 남았습니다. 여전히 생겼어요 지금은. 예. 자 역으로 좀 실속을 챙길 수 있다 탑쪽에서. 그쵸. 그걸 안 주려면은 그냥 미드랑 바텀 또 똑같은 거에서 뚫어야 됩니다. 싸움에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지금 반지하 팀의 조합이에요. 1등 하고 싶어요. 과연 상황을 뒤집는다면 진짜 기분 좋게 두 번째 세트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 구도가 만약에 네. 2차 타워 공략을 못하고 오래 지속될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억제기를 먼저 깬 팀이 이득을 다 보는데 손해를 딱 한 가지 보는 게 있다면요 그쪽 네. 라인 파밍이 중단돼요. 네. 슈퍼미션 때문에 계속 밀리니까요. 네. 반대로 얘기하자면 밀리는 팀 입장에서는 라인당 50골드가 추가된 파밍이 더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네. 무조건 미드건 바텀이건 뚫어야 됩니다. 한쪽은 더 밀어붙여야 된다. 저 웨이브가 그냥 상대팀의 골드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상대팀의 발목을 잡을 만한 여지가 돼야 돼요. 예. 이제 정비 끝냈고 템 다 사왔으니까 바로 다시 밀어야죠. 네. 자 숨통을 주면 안 된다. 꾹꾹 눌러줘야 된다는 분석을 해주고 계시는데 반자 오영재 어쨌든 상대에게 한 번은 기회를 줬고요. 자 이제 미드 쪽인가요? 미드 쪽 바텀 쪽에는 뽀삐가 있고 어디를 눌러줄지. 자 미드 지역 쪽입니다. 사실 니달리는 바텀 쪽으로 팔걸음 옮기고 있고요.
양쪽으로 다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전방위적 압박을 주다가 예. 홍대를 빵 들어오는데요. 그냥 두 다이 파이브 그냥 바로 오더내리면서 예예. 자 양쪽 이번에 양쪽이 아직까지 양쪽인데 자, 발컬라이저 있는 고르키인데 그걸 아니까 약간 좀 간보기를 해야죠.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저걸 확실하게 쓸 각도만 안 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타워는 뚫을 수 있어 언젠가는. 자, 바텀이냐 미드냐 양쪽을 다 어쨌든 신경을 써야 되고 있는 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1등 하고 싶어요. 11은 체력 좀 심해요. 예. 미드는 이번에 뚫습니다. 네. 체력 절반 타워. 예. 미드 2차 타워까지는 가져갈 수 있을 듯 보입니다. 탑쪽 외부도 있으니까 막아 예, 맞아요. 억제기 그렇죠. 때문에 탑쪽 쭉쭉 밀려가고 있습니다. 바텀에서 계속 신경 쓰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렇죠. 억제기 뚫었다고 그냥 여유롭게 갈 게 아니라 더 몰아쳐야죠 계속해서.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즈도 잘 컸고 말자하도요 바론 먹는 데는 숨겨진 도사거든요. 예. 숨은 고수예요 말자아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한 3분이나 4분 정도만 더 시간이 흐른다면은 저는 억제기가 뭐 미리 깨거나 혹은 이제 바텀 쪽에 움직임을 보는 상태에서 비습 바론도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성장 차이가 있으니까. 자 근데 계속해서 힘 싸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억제기 나왔으니까 뚫자. 예. 이걸 깨두면은 우리가 나중에 기습 바로 충분히 가능하고 예 반턴 타고 오면 된다. 자 다시 재생된 억제기 쪽으로 들락치기 시작하고 있는 반지 오영재. 딱 하나만 있어요. 예 말자 급사하는 거. 자 말자 뒤쪽에 몸을 감추고 있고요. 이동기 없는 말자랑 억제기 급사하는 것만 막으면은 절반. 랭가가 지금 바텀 관리해야 돼서 랭가 인식이 안 되거든요. 예 랭가는 꽃기랑 지금 승강이 하고 있어요. 깨고 깔끔하게 깨고 바로 빠집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정비 한번 하고 나서요 정글 쪽 시야장악으로 끝내고 예 바텀 쪽 꽃피 계속 운영 보여주다가 상대가 시야 없을 때 잠깐 나오는 거 말자 쪽에 끊어 먹으려고 예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기습 바로 한번 찔러서 네 랭가 순회동 좀 해주세요. 그거까지만 하고 빠지면 다음 턴에 바로 또 대치를 하고 바텀을 꼬비가 밀면은 랭가가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고뇌에 빠집니다. 자 일단 바론 지역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1등하고 싶어 여긴 해요. 예 바론 쪽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한자 오영재도 이게 지금 정석적인 운영을 진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예 이제 바론 쪽 시야 먹고 바론 친다 만다 우리 정글 시야 먹고 우리 여기 바론 간다 만다 하는 척 하다가 시야 다 지우고 상대 시야가 이제 확보할 순간이 없을 때 분명히 몸으로 와야 돼요. 몸으로 예. 올 때 말자로 끊거나 혹은 안 온다? 그럼 우리 기습 바론 할 거야. 너 저희 순회동 써? 그러면 순회동 쓴다? 어 쓰네? 우리 갈게 미안해 가버리고 다음 턴 다시 바론하면 랭가야 안 오니? 그럼 그 사이 뽀삐가 바텀 밀린 거야. 그러니까 선택권은 무조건 지금 현재 반지 오영적에 있어요. 무조건 강요도 되고 예, 다 본인들 입맛에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조 궁 여기서 성공화 되면 크죠? 이거 예 스쳤고요. 이건 의미가 커요. 예 바론 겁줘 놓고 바론 쪽으로 일단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텀에서 계속 1대1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시야는 밝혀져 있네요. 자 알고 있는 상황에 1등하고 싶어요. 또 시야 지우고 또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바로 치죠 이제. 와라 이거요. 너희 예? 11호 궁이 없구나. 예. 랭가도 못해 있구나. 랭가야 순간이동 써라. 랭가 써요. 썼죠? 쓰고 있어요. 쓴다? 우리 갈게. 쓰는구나. 미안해. 우리 갈게. 썼어? 어 잘했어. 이거 했어. 랭가 순간이동 가지고 있었구나. 정말 잘 썼어. 우리 이제 예. 간다. 자 이제 가고 뽀삐 다시 바텀입니다. 그리고 예. 정비 한번 하고 아니면 뭐 그냥 라인 먹다가 다시 또 바로 가면 돼요. 아, 이 지금 시종 일관 반지의 오영재가 승기를 놓친 적이 없죠. 그렇죠. 네, 첫 번째 세트에서 이번 경기도 좀 멤버들의 실수가 있긴 했는데 예. 그 이전에 이즈가 개인기를 너무 잘 쳐줬고 예. 다시 바론 치고 아, 너희 올 거야 안 올 거야 야 고르겠는데요 일단 오셔요. 이거 말자는 LOL의 바론 잘 먹기로 숨겨진 예 3분에 예. 모아서 체력을 확인을 했는데 드라가스가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죽었죠. 결국에는 반지 오영재 블루가 가져왔습니다. 더 어려워졌어요. 진짜 어려워졌습니다. 예. 랭가가 딜랭가가 아니라서 하나를 끊어먹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예. 대시전으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아이템이 여러 개 나와서 생기는 시너지 효과가 이즈리얼의 얼어붙은 건틀릿에 있는 장판 슬로우에다가 니달리 랄라에서 오는 단일 슬로우 여기다가 말자에서 오는 슬로우 그러니까 지금 한타를 빵 걸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살아난 구멍이 없군요. 싸웠을 때 이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싸워야 돼요. 이기던 지던 뭐 승리가 장담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싸워야 될 겁니다. 그냥 싸워야 돼요. 자 철저하게 상대를 좀 지치게 만들면서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트까지 생각을 해서 경기를 차근차근 이렇게 작은 밟아온다라는 표현 있죠. 그렇죠. 이거는 진짜 그래도 뭐 원디 아 미드라 서포 아 미드와 정글러가 존냐가 뜬 게 아니라서 그라가스의 술통 대박이라는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술통을 쓸어 들어가기까지 과정이 일단 커피도 뚫어야 되고 브라움의 그런 빙하균열 같은 방어도 뚫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또 들어가다가 말자에게 궁을 맞는 가능성도 남아 있어서 뭔가 아. 첩첩상중이에요 그야말로. 예. 오수은 보석 그러네요. 다 순살이 다 가지고 있어요. 말자의 존재 예. 때문에 어쩔 수가 예.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속상하죠. 자 바텀의 2차까지 타워 상황이 7-1. 이거는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는데요. 자 두 번째 세트가 있으니까 생각을 좀 잘 해봐야죠. 어쨌든 이번 경기는 단 한 번도 타워 하나 깬 거 말고는 그닥 자신의 기량, 1등하고 싶어요가 그동안 보여줬던 기량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흠집이 1패가 기록되는 순간 오늘 눈앞에 두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진 않겠죠? 무리수는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일격을 넣는데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네. 물론 지금 아직 존냐 단계는 아니고 여전히 실결 여지가 남아있긴 한데요. 그건 이전에 힘 차이가 커서 제 생각에 뭔가 한 명이 승자당해도 이지리얼 나부를 해주지 않을까. 예. 뽑히는 뽑히대로 미디에서 멈추고 있고 자 방금 도전을 걸 거였으면 타워 깨기 전에 걸었는데 예. 걸고 발코를 하자 깜짝 랭크가 뒤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뭔가 그런데 힘이 싸움을 지속할 힘이 있다. 브람 죽었어요. 예. 말자 위치도 별로 안 좋고 뽀삐 갈 때 후방진을 하면서 시간을 버는데 뽀삐 그런데 자 튕기는 부메랑이 그릭을 만들어내 자 캐릭터를 쫙 빠진 상태에서 와 그러나 말자와 이즈리얼이 너무 강하네요. 그러나 진짜 한 끗 차이였어요. 한 타를 왜냐면은 워낙 1.50%가 잘 열어서 한 끗 차이였는데 결국 성장 차이를 못 맺기네요. 네, 그동안에 벌어졌던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쌍둥이 타워 하나 그리고 혼자 지금 술록에 오이 혼자만 전전긍긍 경기는 이렇게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트의 주인공은 반지하 오형제 가져갑니다. 네, 아무래도 말자에 좀 시선이 많이 집중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말자 픽 자체의 의미는 사실 많이 좀 없. 썼던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좀 니달리 정글을 예. 먼저 가져갔던 게 의미가 좀 컸다고 봐요. 물론 예. 그 니달리를 플레이하면서 좀 실수도 중간중간 나오긴 했고 무리한 플레이도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초반에 상대와의 격차를 벌려뒀다는 부분을 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결국 초반에 그런 예. 탑솔러를 잡아내는 이제 인베이드에서 퍼스트 블러드라든가 이후에 움직이는 전부 다 결국 니달리가 맞는 거였습니다. 그 니달리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바텀 쪽에서는 니달리가 키워놓은 게 있으니까 이즈리얼이 대활약하면서 트리플킬을 만들어내는 게 또 결정적인 한방을 먹었고요. 뭔가 그냥 뱀픽 단계에서 보면은 그냥 해봐 한번 이런 거였는데 줬더니 되게 세네. 네. 그 참교육 당했다고 그러는데 예, 니달리 정글은 어느 게임에서나 이런 모습을 보이죠. 아무래도 좀 뱀픽 단계에서 이걸 열어줬던 거는 살짝 실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회가 어쨌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살려내지 못하면은 상금 300만원이 고스란히 반자오 형제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